바이든이 의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인증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관계에 관한 그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미 행정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희망의 창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주 미국 의회는 선거인단 투표를 공식 인증해 바이든을 승자로 선언했습니다. 왕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과 협력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해외 스파이 활동, 악의적인 미국 침입 등의 문제가 불거졌죠. 중국 기술, 특히 통신 대기업 화웨이의 보안 위협도 큰 이슈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공의 종교인 탄압과 국가안전법을 통한 홍콩 진압에도 반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은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과 그의 참모들은 대중국 무역 제재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을 서툴고 비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팬데믹을 포함한 일부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바이든이 현 정권이 중국에 취한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어조, 형식 절차에서 이를 상당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바이든은 선거 기간에 중국 정권과 리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노동수용소에 구금한 시진핑 중공주석을 깡패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국가안전법이 홍콩의 자유에 치명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당 법으로 미국인을 학대하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반면 대선 기간 중 바이든 가족이 중공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바이든 부자가 중국군과 연관된 중국 기업과 비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메일이 공개됐죠. 헌터 바이든의 전 사업 동료였던 토니 보블린스키는 기자회견에서 이메일과 혐의는 사실이며 바이든 부자가 중공과 타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바이든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중국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고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너무 약하다며 자신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